이번에는 근데 확실히 리퍼는 크리스탈이 좀 많이 떠야 된다. 일단 리퍼는 무조건 그냥 삽 시작. 삽을 들고 시작합시다. 깡. 어 뭐야 독 왜 안 걸려? 그렇지. 갓. 잠깐만. 요번에 새로 나온 템들 가볼까? 여기 보면은 버둥부인 상대 모든 버프 한 개씩 제거 4초마다. 아 근데 4초마다 너무 느린데? 4초마다는 좀 느리네? 피로 3초마다 피로 피해 부여. 버둥씨를 이용한 탱커 탈진덱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피로덱. 사실 피로덱이 데모 때 너프를 많이 받아서 못 쓸 정도거든요? 이 크리스탈이 5.5초까지 줄어가지고 이래 진짜 못 쓸 정도인데 요즘 약간 다 10초 안에 게임이 끝나가지고 지금 티어 낮을 때 한번 써볼까? 또 요 새로 나온 얘랑 또 한 개 더 있는데? 아 얘다 행운량. 3초마다 행운을 사용해 보유한 버프 중 가장 많은 버프 두 개를 획득합니다. 가장 많은 버프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용해서 아마 버둥씨를 먹어야 인형이 상점에 등장합니다. 아마 얘네 인형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인형 두 개 추가된 거야? 인형 한 세 개는 추가될 줄 알았는데 두 개? 일단 실명이 중요하고 그리고 방어 중요하고 일단 이렇게 아 방패 집어넣을 걸. 아 못 집어넣나? 나이스 컷. 그러니까 저는 탈진덱으로 갈 거니까 빗자루 일단 하나 가보고 돼지 하나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모래 모으고요? 모래 맞지. 모래 한 줌. 아니 그냥 모래도 아니고 모래 한 줌이야. 진짜 뭔가 모래를 이렇게 집은 듯한 느낌. 깍. 회원카드? 근데 반사에 반사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상대가 내 디버프를 반사하는데 나도 반사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정상 발동되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긴 하네. 회원카드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나중에 챙기죠. 갑바나 방패 필요할 것 같은데 크리스탈도 무조건 많이 모아야 되고 피로덱은 오랜만이라 좀 생각할 게 많은데? 갓. 모래 하나 더 하고
3초 동안 받는 피해 감소. 이거 또 석재 투하면 맛있긴 한데. 세일하니까 일단 들어볼까? 그렇죠. 히로덱의 메인 크리스탈. 크리스탈 일단 묶어볼게요. 아, 근데 리퍼가 전 직전에 제일 세다. 이거 보니까 애들 못 때리는데? 리퍼 10승런만 하면 그만 찍겠는데? 라고 실버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고요. 리퍼는 좀 좋은 게 돼지랑 삽으로 돈을 벌면서 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피 관리가 되는 게 그게 좀 장점이지 않나. 가방을 미리 삽시다. 크리스탈 가긴 가야 되니까. 아! 독슬라임 있으면 미러전에서 내가 약할 것 같은데? 결국은 도구로 잡는 그거라. 리정리. 리퍼의 적은 리퍼다. 명심해야 됩니다. 가죽 갑옷으로 석재 갑옷? 스태미나 사용량 증가. 그냥 팡어인데? 돌포션은 모자에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이거 하나 가고. 타락한 크리스탈. 배낭에 쓰면 5.5초마다 피로 피해를 부여합니다. 어? 일단 가방 많이 갑시다. 마나오브 가야 돼요. 진저브레드 쿠키. 근데 뭐 없어서 제가 이길 듯? 명중률 50%. 40%. 갓! 여기서 버둥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로 피해를 3초마다 부여하고 디버프를 획득하면 35% 확률로 동일한 디버프를 부여. 그리고 체력이 50% 아래로 떨어질 시 8초 동안 해당 아이템이 빠르게 발동된다.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크리스탈이랑 빗자루. 빗자루가 나으려나? 빗자루가 나을 것 같다. 스태미나 소모도 적고. 가방. 일단 이거 만들까요? 석재 투구?
실명 11, 명중률 85%. 이게 너클이 스턴을 발생시키면 활성화된 아이템도 명중률이랑 치명타 증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하기 전에 그냥 와르르 그냥 실명을 퍼부어야 초반에 기선제압해야 이제 좀 편한데. 아무튼간에 자 이걸 묶은 이유가 달의 방패 가려고 묶어놨고요. 그냥 방패 그냥 버릴까? 방패 많으면 좋긴 한데 일단 버리자. 용기의 방패 이거 이제 달의 방패로 갈 거고요. 오! 나왔다! 버둥부인 상대 모든 버프 한 개 제거. 인형덱 가자. 벌써 재밌는데? 인형덱 벌써 기대되네? 아 근데 크리스탈이 더 많이 떠야 되는데 제가 아직 원하는 것까진 못했는데. 아! 태양의 가부 버프 디버프 두 개 제거. 이제 실명을 이렇게 대항하네요. 근데 이게 독도 부여돼서 쉽지 않습니다. 실명만 제거하기. 아 근데 부활 있었어. 내가 질 수도 있겠다. 부활의 무적이라 못 이기나? 까비. 자 이거 가고 크리스탈 나왔는데 크리스탈 일단 한 개 더. 무조건 라세긴 한데 근데 라세 가면 좀 컨셉이 아니야. 라세 가자. 실명은 부여해야겠다. 상대도 저랑 비슷한. 근데 상대는 약간 다크세이버 쪽으로 하네. 배치 좀 많이 아쉽고. 실명 13. 갓. 오! 일단 달의 방패. 방어 30% 추가로 얻고 방어 11 획득한 마나 1. 공격받을 시 피해 12를 맞고 상대 스태미너 0.7 제거. 그래서 좀 고민되는데 달의 갑옷을 타락한 갑옷 이거 가야 되나? 디버프 두 개 정화하고 이를 상대에게 부여. 아 타갑은 가야겠는데? 얘가 제일 먼저네? 근데 가방이 없다. 일단 이건 가야 되니까 벌어도 될 얘가 마늘 벌어도 돼. 이제 오히려 모래를 많이 부여하자. 블루베리도 솔직히 필요 없지. 일단 이렇게. 너클 실명 때문에 다 너클 가네. 버스커는 하지만 당신의 스태미너가 없다면 명중률은 안 줄어드는데. 아 나 안되나? 까비 세다. 확실히 탈진덱이 좀 약하긴 하다. 타락한 갑옷 신성 아이템이 어둠 아이템으로도 취급됩니다. 10%당 상대에게 부여된 디버프가 정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3초마다 디버프 2개 정화하고 이를 상대에게 부여. 이걸 가면은 상대가 달에 가고 가서 반사해도
그걸 정화해서 또 상대에게 부여. 아, 근데 메커니즘 자체가 재밌긴 하네요. 이걸 엿다 붙이고 싶은데 얘네들 위치를 바꾸자.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크리스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과일은 필요가 없긴 해. 과일 다 버릴까? 얘 버리자. 얘 버리고 행운을 사용해. 행운을 이제 블루벨로 쌓는 건데 일단 얘부터 상대 버프 제거부터. 이거 아, 좀 고민되네. 인형 빠르게 발동 라이트세이버 한테 해봤지 아닌가? 지금 이 공속 가방도 누굴 줄지 고민되는데. 아, 일단 크리스탈이 하나밖에 없는 게 좀 아쉽다.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방패가 하나여서 아쉽다. 방패 한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마나 쌓고 이제 행운 쌓으면 행운으로 그 기린양인가? 그 인형이 버프를 쌓으면 되는데. 근데 이러면은 행운이랑 마나만 쌓을 거 아니야. 얘가 가장 많은 버프 중.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좀 플랜이 없다? 크리스탈. 얘가 크리스탈이 이기는 플랜인데. 가방. 지금 약간 플랜이 없는 듯한 느낌? 아, 라세 버릴까? 라세 버리자. 처음에는 리젠, 그니까 제 생각은 뭐였냐면 행운으로 리젠을 계속 얻어서 계속 실명, 라세가 계속 실명 발동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이게 좀 거의 엑조디아급이다, 모으는 게. 얘도 어둠 아이템이고 얘도 어둠이고 세상에 어둠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와, 나 어둠이 너무 많아서 배치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 아, 뭔가 아쉬워. 확실히 뭔가 아쉽다. 한 45% 부족한 느낌. 좀 더 탱을 더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없다.
이번 판 이겼으면 좋겠는데. 상대 버프 제거하긴 한데 너클이라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탈진덱 들어갑니다. 이기나? 이 발동됐을 때 좀 위험해. 오 나이스 갓.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나만 쌓는단 말이지? 그럼 뺄게 무적밖에 없어요. 이게 좀 문제야. 어? 잠깐만 이걸 여기 이용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 그냥 아 차라리 아싸리 마나 때 어늘링? 어늘링이나 아니면 마나 갈증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 매직 스태프? 매직 스태프는 좀 별론데. 나쁘진 않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적이 먼저냐 방패가 먼저냐. 저는 방패가 먼저라고 봅니다. 버둥 부위는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근데 뭐 뺏을게 행운이랑 마나밖에 없긴 한데. 버둥 부인이 버프 제거하고. 버둥 부인 두 마리 있어도 되겠다. 아 근데 뭔가 센데? 나이스! 뭐야 어떻게 이겼어? 뭐야 어떻게 이겼어? 땜 피로딜 153. 오 나뱃. 아니 이게 고슴도치를 안 막아준다 이 데미지가. 그냥 무기 데미지만 막나 보네. 얘 달의 방패가 안 터지네요. 오케이 나이스 구. 근데 어떻게 이겼냐? 왜 이긴지도 모르겠네. 일단 무적 하나 갑니다. 이러면 하나 둘 셋 일곱 개 70% 확률로 정화댕들 막는다. 아 나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인형 타로대 매직 스태프 나쁘지 않아 보여. 어 근데 상대가 내 그걸 막네? 만화를 없애네? 상대 버프가 상당합니다. 못 이기나? 뭐야 마나 60, 57? 갓. 타로덱은 좀 뒷심이 약하긴 하다. 3초마다 피로 잠깐만. 일단 여거 하나 더 가고. 바나나 없앱시다. 바나나 생각할수록 필요 없는 애 같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돌피오 포션으로 모자 더 갑시다. 50%는 돼야 할 듯? 시작하자마자 무적을 쓰네. 이제 무적만 모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상대 버프 제거하고요. 상대 모든 버프 한 개씩 제거합니다. 얘도 두 개씩 제거. 얘가 행운 쌓고, 아니 마나 쌓고. 아, 근데 마나 쌓는 거 좀 별로긴 한데. 일단은 탈진덱, 히로 탈진덱. 어, 방어 충분한데? 여기서 달의 방패 두 개만 되면. 나이스 갓! 피로 700딜. 718딜. 인형 탈진대. 아, 재밌습니다. 상당히 맛있는데? 요런 변태 같은 덱이 재밌어. 달의 방패 한 개 더 하고요. 크리스탈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크! 인형? 아, 근데 보유한 버프가 좀 별로네. 왜 영웅인지 알겠다. 어, 모자 좋다. 모자 한 개 더 갑시다. 들어오자마자 변태색을 구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요렇게 합시다. 아, 뭐야 이건 또. 뭐야 에나벨 뭐야. 근데 나도 버프 없어. 나도 쌓는 버프 없어. 아, 근데 상대 크리스탈이 3개야. 아, 난 2개밖에 안되는데. 반칙인데? 크리스탈 차이로 질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요, 반칙이잖아요 이건. 아, 무적 2개. 나는 범부였네. 아, 좀 아쉬운데 한 판 더 해볼까? 요번에는 약간 좀 덱 맞춘 느낌을 해봤고, 내가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알 것 같다. 그냥 방어 하나 올리고. 자, 인형 탈진덱 마지막 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의 방패 두 개 가면은 상대의 스태미너가 있을 수가 없네. 무적 다 썼나? 아, 피가 안 달아요. 아이고, 거둥부인으로 버프 제거하면서 나이스 갓. 피로 데미지는 645딜 뭐 요정도. 방어 말고 얼마나 맞았는지 이런거. 아, 상대 데미지 보면 되지. 요렇게 해봤습니다. 한판 더 합시다. 정제하면은. 아, 근데 솔직히 티어 올라가면은 못쓸 것 같긴 해요 이 탈진데. 왜냐면 좀 템포가 느리다 해야 되나? 크리스탈 찾는 게 좀 힘들다. 미러전에선 크리스탈 많은 쪽이 이기고. 횃불? 카운터? 카운터도 약간 좀 강철구 버트나 램프 덱 요렇게 시간 주면은 점점 세지는 애들한테 약한 듯? 드래곤처럼 스태미너 소모 안 하는 애, 이런 애들한테 좀 약하겠다. 모래 하나 가고. 아, 잠깐만. 빗자루! 그렇지.
일단 리퍼는 삽시자. 야, 리퍼가 삽에다가 저금통을 들고 시작해도 돈이 부족하네. 그냥 무조건 삽이네 얘는. 이 크리스탈 템들이 비싸가지고. 갑 하나 더 하고. 와! 와, 이거는 진짜 상대방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는. 가뜩이나 초반에 센데, 쌍마늘이다? 이러면 절대 못 이겨요, 상대방. 쌍마늘. 어, 나 쌍마늘. 갓. 하, 잠깐만, 탈진덱을. 아까 만난 상대방은 음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음식으로 가면 버석한테 약할 거라 생각하는데. 버석커는 버프 별로 안 쌓고 그냥 양날 돕기 빨로 하는 얘라. 너클이랑. 자체 데미지 쌓는 얘라. 이건 뭐지? 피해가 20% 증가하지만 느리게 옮겨. 잠깐만. 한 판 더 해야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팔콘 블레이드. 팔콘 블레이드 주변 크리스탈 다 모아두면은. 아니 사실 팔콘 블레이드가 가시한테 약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팔콘 블레이드에다가 이걸 붙이는 거야. 힘의 장갑. 느리게 공격, 공속 줄이고 적중 두 번씩 적중하니까 방어 84. 방어 84 쌌는데 달의 방패 붙이면 방어 더 쌓아. 한 두 개 붙이면 한 12 정도 쌓으려나? 한 번 맞을 때 한 6씩 쌓아가지고 팔콘 달의 방패 탈진데. 아, 한 판 더 해야겠다 이거. 어, 한 판 더 해야겠다. 갑자기 하고 싶네. 모래 가고. 아, 이거는 빗자루 갑시다. 삽 한 개 더. 쌍삽. 와, 벌써 도끼? 자, 나 합치는 과정이었어. 쌍삽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돼지는 가고 싶은데. 마늘 버리고 사파이어 버려. 바나나 두 개 합시다. 3돼지. 네, 나도 돼지. 네, 나는 뭐 삽 두 개니까. 저렇게 나보다 1골드 더 이득 보긴 하네. 하지만 삽에서 2원짜리가 뜬다면? 2원짜리
아, 1원짜리 두 개. 상대 적중 시 20% 확률로 상대 무작위 버프 제거. 아, 탈진 덱에 뭘 섞어야 좋을까, 무기를? 사실 무기, 옛날엔 무기 그냥 안 썼는데, 아니면 삽만 쓰거나 립소우 쓰거나 그랬는데, 립소우는 이제 그냥 필요 없고. 불치의 지팡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마나 오브가 좀 잘 떠야. 아, 일단 가볼까? 아, 립소가 밸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덱이 많아지면서. 데모 때는 그냥 덱이 몇 개 없으니까 가시덱 잘 만나니까 썼거든요? 피가시덱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신캐릭터들 생겨가지고 신캐릭터들이 가시를 잘 안 써가지고 립소가 밸류가 많이 낮아졌어요. 진짜 어늘링으로. 아, 근데 어늘링이 이게 만들기가 빡센데. 달의 방패 2개, 마나오브 2개 되는데 마나오브 3개? 크리스탈. 네, 탈진덱 좀 빡세다. 이번 판은 그냥 완전 어늘링 각인데 블루벨 잘 뜨고. 근데 제가 슬라임을 안 먹긴 했는데 아까 포션도 안 짚고. 약간 억지로 가는 중, 억지로. 크! 아, 근데 이 정도 뜨면 짚긴 해야 돼. 와, 근데 완전 어늘링 각이었다. 얘도 나오고. 이 정도 뜨면 슬돌이는 집어줍시다. 더 이상은 예의가 아니니까. 빠르게 공격합니다. 무작위 디버프 정화. 아, 냉기가 낫겠다. 6초 후 1냉기 무효. 아, 이번 판 망한 것 같은데? 일단 라이트세이버 나오면 바로 비슬라임 만들겠습니다. 갓! 마녀 다시 가고. 아, 완전 어늘링 각이었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악당의 검은 지금 못 가고. 피슬라임? 방패! 크리스탈 한 개. 아, 근데 방패가 너무 안 나오는데? 확실히 좀 카드를 집어야 돼. 오케이. 크리스탈 한 개 더.
아, 못 이깁니다. 리퍼 미러전은 독슬라임 있는 쪽이 좀 유리해서. 자, 타락한 크리스탈. 상대 체력이 30%보다 낮으면, 아니 피로 5.5초마다 피로구요. 이렇게 하고, 행운을 사용해 보유한 버프 중 가장 많은 버프 두 개 획득. 진짜 뭐랄까, 잡대기네. 약간 억지 크리스탈? 방패 나왔다. 다음 턴에 둘 다 삽시다. 지금 방패가 없어서 못 이기고. 체력 50% 떨어져서 빠르게 발동. 오! 오, 센데? 2.75초? 유의미한데? 피로 데미지 120. 기절 저항. 일단 요거 하나 가고요. 합치지 말까? 나이스, 스태미나 고갈. 이래서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컷! 크리스탈 3개 그래 뜨기 시작했다. 15% 확률로 기절 저항, 6% 확률로 침력타 저항. 크리스탈 3개 좋고요. 달방패 하나 가고. 라세 떴다. 백팩 배틀 프로게이머 맞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골방 청년입니다. 이거 가고. 회복량 감소라는 게 나을 것 같다. 리젠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아, 이번 턴에 라이트 세이버 못 들어가는 게 좀 아쉽긴 하네. 4원, 6원. 세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운이 없다. 남들은 세일 떴을 텐데, 이 턴에. 저는 운이 없어서 이게 한 번에 못 들어가네. 어, 냉기 12부요? 냉기가 카운터인데, 탈진데. 7초. 와, 이거 완전 카운터네? 와, 까비! 와, 크리스탈 한 개 더 있었으면. 달의 방패 나오고요. 사 퍼립시다. 빛의 슬돌이 만들고. 3초 동안 받는 피해 25% 감소하고, 치명타랑 기절 15% 막는다. 일단 이렇게. 다크 세이버 버스커. 일단 이론상 제가 이번 턴까지 약한데 합치는 타임이나. 근데 어떻게 피로덱으로 할만하나? 나이스 갓. 이게 보니까 피로덱은 그 고정 피해로 들어가네. 피해 감소가 안 먹히네. 152피해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면 빛의슬 돌이 6번 발동되면 체력 20 회복하고 3초 동안 6실명 부여. 이거 가고요. 버둥 부인 모든 버프 한 개씩 제거. 포지션 나쁘지 않은데? 한 칸 내리고 장갑으로 크리스탈이랑 버둥 부인. 얘가 행운을 사용해서 버프 중 많은 버프 획득하는데 개인적으로 리젠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마나 아니면은 행운인데 블루베리가 행운 쌓기 전에 리젠을 쌓는다면? 리젠 하나 가볼까? 방패 신성한 가보. 방패 한 개 더 가자. 아, 타락한가 뭐. 리젠 2. 아. 아, 뭐야. 아, 그냥 두 개 쌓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쌓네? 마나만 쌓네? 이러면은 행운량은 그냥 갈 필요가 없다. 행운량은 9덱이고 필요 없는 거 버려볼까요? 블루베리 솔직히 필요 없어. 어닐링 섞어볼까 해가지고 갈려했는데 근데 행운 쌓는 용도긴 해. 기린양 때문에. 그럼 한 마리 정도? 아, 근데 빗슬라임이 은근 별로다. 한 판 더 해야겠다. 덱 정제가 안 돼가지고 한 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네. 무적. 일단 이렇게? 실명 9? 아, 이걸로 반사한 거야? 하지만 탈진의 피로덱 부여! 깟! 잠깐만 육대지는 이 사람아. 무지개 슬라임 만드나 보네. 독저항 마나 얻으면 방어 2. 빛나는 왕관 한 개 더 하고 일단 이렇게 무적만 늘리면 될 것 같은데. 무적 한 4개면은 버티면서 피로덱 넣을 것 같은? 근데 이 덱의 단점이 시작하면서가 아니라 방어를 쌓는 게 없구나. 연수인데요? 방어 쌓는 게 필요하네? 하지만 깟! 피로덱 276들 명중률 55% 써봐갑시다. 버리고 상대 모든 버프 한 개씩 제거. 바나나 버리자. 필요 없고 모래 한 개 더.
버둥 부인 한 개 더. 행운냐? 블루베리 개네벌 없나? 일단은 버둥부인 상대 모든 버프 제거. 이걸로 상대 다 제거합시다. 그렇지, 버프 다 제거하면서. 와, 아니 버프 제거 시원한데? 두 마리만 있어도 이런 효과를? 아, 좋은데? 버둥부인? 피해가 HP 절반되면 깟. 크리스탈 속도 100% 빨라집니다. 두 배로. 피로 데미지 435. 만화보 갑시다. 무적을 잘 못 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행운량이 필요가 없다. 얘 버리자. 빛나는 왕관 두 개 갑시다. 10만화 사용하면 2초 동안 무적. 그리고 2.5초마다 실명 정하고 체력 5회고. 신성한 가보 가고 싶은데 그냥 가지 맙시다. 아! 카운터! 아, 냉기가 카운터야. 내 덱이 이게 크리스탈이 점점 느려져가지고. 아, 냉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할만한 건 상대가 서리 이빨이 없다는 거? 일단 상대도 버프를 못 샀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갓! 서리 이빨이 없어서 못 이기네. 아직은 티어가 낮아서 먹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무적 한 개 더. 마지막 라운드. 모자 한 개 더. 자,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Let's do it! 어, 만화 갈증대. 와, 피보석 다섯 개 뜬 거야? 여섯 개? 근데 상대 스태미나 없어서 나 이기지 않을까? 피읍할 때 무적 썼고. 나 무적 3개. 실명 탈진대. 얘 마법 무기가 명중률이 200%라 사실 그 실명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긴다. 얍. 이런 느낌. 나쁘지 않네요.